방구방입니다. 옹룡하세요. 방구방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방구방이 여러분들의 하루와 골프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땡, 구독 땡, 알람 설정 띵. 그래야 방구방이 올리는 영상 바로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멤버십 활용하시면 훨씬 더 디테일한 깊이 있는 완성본의 레슨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멋쟁이들입니다. 비스포크 데님 허정훈 디자이너의 작품, 그리고 최고의 가성비 빅토리지 장갑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구방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이키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진짜 솔깃하다, 그죠? 뽕샷 절대로 내지 않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야, 뽕샷, 뽕샷. 이 뽕샷을 내는, 참 저도 뽕샷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 우리 골퍼분들에게 들은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자세만 보면 뽕샷이 날지 안 날지를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또 반대로 그 탑핑이 많이 나는 분들은 또 반대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뽕샷은 우리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무릎의 모양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결연한 의지로 장타를 치겠다고 해서 쫙 무릎 구부리고 이렇게 힘 쫙 주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무릎의 움직임은 어떠한 동작이 가장 특화되어 있냐면 위에서 아래로 쥐어박는 동작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잡는다는 건 옆으로 안 돌겠다는 의지거든. 우리가 딱 무릎을 이렇게 힘주고 있고 딱 이렇게 하는 건 이 동작이 아니라 안 돌겠다는 의지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백스윙을 했을 때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밑으로 들어가서 이런 소위 말하는 뽕샷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분들이 따라할 게 아니라 뽕샷이 나는 분들은 무릎 이 너비 있잖아요. 이 너비를 좁혀요. 좁히고 굽어진 거 있죠? 이걸 세워요. 그래서 좁고 서는 형태로 자세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뽕샷 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뽕샷을 넣기 위해서 자세를 잡아놨잖아. 딱 봐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좁게 쓰고 약간 무릎도 세우고 허리도 세우고 이렇게 되면 아래로 들어가는 동작보다는 이 좁은 스탠스는 내 몸의 회전을 훨씬 더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이 주제로 해서 뭐 네다섯 개도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자세 뭐 방법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일단 뽕샷 기준을 보면 넓게 서 이게 넓게 탁 넓게 벌리고 낮게 있는 이런 막 결연한 의지 기마 자세 이런 분들은 무릎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좁혀야 돼요. 왜? 이 동작은 회전에 굉장히 원활한 준비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athletic position이라고 그래요. athletic position은 운동 준비에 무슨 어떠한 시작이 됐을 때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동작. 그래서 이렇게 해서 뽕샷 나는 이러한 느낌을 굉장히 회전을 방해하고 뭐 그리고 좀 위에서 밑으로 쥐어박는 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동작을 좁게 서게 되면 여기에서 옆으로 돌리는 동작. 하지만 너무나 서서 치는 요 동작은 또 반대로 탑핑을 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아래에서 건져서 위로 올리면 굉장히 편하게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방법방을 보면 스탠스가 막 넓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거의 좀 서서 치는 느낌이죠. 서서 치는 느낌. 아까 뭐 완전한 장타를 날리겠다는 그런 의지보다는 늘 타겟과 소통을 하면서 공을 살려 보내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죠. 뭐 드로우도 이렇게 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공을 갖다가 지금 뭐 페이드를 여러분 치실 필요는 없지만 여기 똑바로 서서 이렇게 페이드를 쳐서 뭐 원활하게 샷을 만들겠다 뭐 이런 의지를 봤을 때는 일단은 스탠스는 좁은 게 유리해요. 근데 딱 보면은 뽕샷 치는 분의 특징은 일단은 딱 볼 때 불편해 보여. 무릎 많이 구부러져 있어? 넓어. 이것만 좁히고 세우세요. 그럼 뽕샷 거의 없어집니다. 제가 뭐 다음 레슨은 대충 아시겠죠? 티샷 죽도록 탑핑 치지 않는 방법이겠죠? 다음 시간.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방이었습니다.